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버스텐의 다육 식물 이야기. 오늘은 짧고 짧게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집 밭인데요. 밭대기에 있는 식물들 좀 뽑았습니다. 구독자분들, 지금 시작하시는 분딱세 분만 모실게요. 세 분만 모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 마리아 건무지인데요. 마리아 금인데 안쪽에 보시면은 금들 무늬 조금 있습니다. 가져가셔가지고 뿌리가 활성화되면은 뭘 해주시냐? 적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뭐이 아이들은 뒤에 있는 애들은 이름표 안 갑니다. 제가 착하게 해서 금액 하기 때문에 밖에서 다 뽑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흑법사고요. 그리고 묵은둥이 온솔로우입니다. 자, 온솔로우 작지만 묵었습니다. 여기 작지만 목대 보이시죠? 목대.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아이들, 얘는 피치캔디 두개 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도 루돌프 두개 갑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펄프 딜라이트. 이 아이는 하나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세 개에 제가 따로따로 해서 하려 하다가 이렇게 세개 합식하시라고 대신에 묵었습니다. 밭에서 오늘 뽑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라탐. 사이즈 크지 않고요. 대신에 물탱이는 아니죠. 조금씩 다. 여기는 루비도나. 루비도나 이렇게 해서 1번. 택배비 있습니다. 4,000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1번 구성을 한번 맞춰봤고요. 그냥 간단하게 얘들 그냥 1,000원씩만 따져도 계산 나오죠. 그래도 다 묵었습니다. 작지만은. 자, 짱짱하죠? 짱짱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자, 2번 갈게요. 2번도 제가, 2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써보시고요. 자, 2번. 2번도 마리아 건무지입니다. 이름표 안 갑니다. 마리아 건무지 가고요. 그리고 2번에도 지금 보시면 루비도나. 그리고, 피치캔디. 피치캔디. 제 구독자라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아이들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미인, 묵은둥이입니다. 자, 성미인, 묵은둥이. 이게 하나, 여기 두 개. 성미인, 묵은둥이에요. 작아도 잘 묵었습니다. 다 밭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도, 요 보이시죠? 요런 아이들 이대로 해서 갑니다. 루돌프고요. 루돌프. 그리고 이 아이가 글라바타입니다. 글라바타. 밭에서 뽑았던 힘이 좀 없습니다. 자, 글라바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도 이 아이도 헛법사죠. 오늘 이렇게 해서 2만 원. 2만 원 가고요. 이 아이가 금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3번 갈게요. 3번은 이름표가 어디로 이사 갔을까요? 자, 3번 여기 있네요. 자, 3번. 3번도 똑같이 마리아 건부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다 묵은둥이입니다. 그리고 흑법사 가고요. 흑법사 뿌리 났습니다. 그리고 누비도나.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루돌프 두 개예요. 그리고 피치캔디. 지금까지 이제 구매 못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하시라고. 그것도 제가 넣어드릴 수 있으면 더 넣어드립니다. 오늘 밭대기. 이 아이는 클라바타입니다. 요 클라바타가 묵으면 요렇게 됩니다. 요 클라바타가 요렇게 돼요. 클라바타가 애들이 상태가 조금 별로라가지고 다음번 또 세트 구성할 때 한번 넣어드릴게요. 이 아이도 성미인입니다. 성미인. 자, 작지만 다 묵은 중이에요. 애들 포장 중에 입장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이렇게 넣었으면 이렇게 합식하시라고. 작지만 다 묵은 중입니다. 이런 아이들 득템 한번 하시고요. 이 아이는 온툴라타. 온툴라타. 삼두근생이고요. 뿌리 보이시죠? 막 뽑았더니만 이렇습니다. 그 뒤에도 있고요. 자, 요런 상태 다 보시고 주문을 주세요. 근데 어차피 이런 부분은 하이어브로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제가 오늘 3번 세트. 그냥 2만 원에 택배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호피 마리아 금입니다. 짱짱합니다. 제가 이 아이도 그진 좀 많이 키웠죠. 작년 11월 달에 키웠으니까 사이즈는 그진 8cm 정도가 나오는데 아래에서 보시면 짱짱합니다. 호피 잘 들었어요. 이 아이 시중가 금액이 나가죠. 근데 제가 여기 뒤에 보시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하나 더 있는데 팔려고 하다가 저도 또 하나 더 키워보려고 이 아이만 그냥 번호에서 4번 넣었습니다. 호피금. 잘 들었습니다. 짱짱하죠? 손톱도 예뻐요.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세트 구성 5만원인데 베이션금, 젤리 카시오피아, 마리아 금무지, 도테랑 이렇게 4개예요. 이렇게 해서 5만원 갑니다. 젤리 카시오피아 꽃대 잘라서 갑니다. 식물 다 뽑아서 가고요. 그대로 보세요. 7.5cm 분해 있습니다. 젤리 카시오피아 5번 구성은 이름표 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마리아 건무지고요. 그리고 도테랑 갑니다. 도테랑. 도테랑도 4두 군생이고요. 진짜 예쁘죠. 이 아이는 제가 지금 분갈이 해버리면 엄청 클 식물인데 뭐 이렇게 이쁜 수행이라 가지고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리고요. 자연군생입니다. 자연군생 도테랑 그리고 베이션금 꽃대 다 잘라서 갑니다. 꽃대 다 잘라서 가고요. 이렇게 꽃대 잘라서 갑니다. 꽃대는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 지금 보시면 뭐 얘는 여기서도 자구가 나오네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자구가 나오고요. 지금 자구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사이즈는 그진 한 16cm 가깝습니다. 16cm에 요 그 모양 그대로 해서 나갈게요. 오늘 그냥 짧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짧게 세트 1번부터 시작해서 3번까지는 2만원이고요. 택배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